세상에 지친 학우분들의 마음을 드라마와 함께 달래는 시간, 힐링 다이얼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힐링 다이어로그 DJ 배준입니다. 날씨도 좋고 좀 살만한가 싶더니 이제는 미세먼지가 급습해오기 시작하네요. 미세먼지 정도가 나쁨 이하일 때는 마스크 착용 필수인 거 아시죠? 내 건강을 위해서 귀찮으시더라도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감기 조심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죠? 다들 조심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결국 감기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저는 어떻게 한 달을 못 넘기고 감기에 걸린 걸까요? 누가 정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가다가 제 평생의 동반자는 감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 맞다!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음 주부터 벚꽃이 필 시기라는 거. 이 근처에는 조천변 벚꽃길과 거북 조수지가 벚꽃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벚꽃놀이 꼭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셔야죠. 네? 아, 연인이 없으시다고요? 파이팅! 사실 벚꽃이 워낙 아름다워서 혼자 구경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또 둘보다는 하나가 돈도 덜 쓰고 또 혼자 생각할 시간도 주어지고 또 뭐가 좋을까요? 사실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 혼자이신 분들이 조금 씁쓸해하실까봐 걱정이네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
잡지 마 팔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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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뭐가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강이고 감기 걸리고 매일 어디선가 날아오는 미세먼지 도대체 뭐가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연인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좋죠. 옆에 있으면 더 좋고 아, 몽땅 망했으면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헛소리는 그만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하고 여러분들마다 다르실 텐데요. 누군가는 가족의 사랑을, 누군가는 연인과의 사랑을 떠올리시겠죠. 그리고 사랑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첫사랑. 저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첫사랑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첫사랑이 떠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첫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재밌죠. 또 제 경험으로만 비추어 보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데 첫사랑 이야기가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걸 알게 되었죠. 물론 귀엽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의 힐링 다이얼로그 첫 번째 대사는 첫사랑과 관련된 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은 유명한 대사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아저씨가 한 거죠. 완전 신기해. 아저씨.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아저씨 화났어요? 첫사랑이었다. 첫사랑, 정말 듣기만 해도 두근두근한 단어 아닌가요? 하고 여러분들도 저도 다 첫사랑이 있잖아요.
절대 잊지 못하실 여러 기억도 함께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 첫사랑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한 여자애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제 첫사랑 이야기를 진짜 조금만 해드리자면 그 여자애랑 저랑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쩌다 계속 같은 반이 배정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몰랐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난 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피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말도 옛날엔 서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걔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와서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눈 마주치면 세상 잘못한 것처럼 도망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 여자애를 좋아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사건이 빵! 터지게 되었죠. 이게 되게 씁쓸한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졸업식 날 제 친구 하나가 걔한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저는 옆에서 실시간으로 들었고요. 아, 저번에 말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는 그 친구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친구예요. 하여튼 그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뭔가 엄청 울컥한 감정이 들었었어요.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엄청 슬프고 허탈함? 뭐 그런 감정이라 해야 하나? 그때 저는 아마 첫사랑을 한 거겠죠? 그걸 알기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요. 간추려서 이야기한 건데도 제 이야기가 조금 많이 길었네요. 이래서 첫사랑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첫사랑을 짝사랑으로 한 저는 솔직히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제 친구처럼 고백이라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사랑을 숨기고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한번 고백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거절당하실까봐 두려우시죠?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느끼는지 차마 알리지 못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바보같이 계속 숨기다가 타이밍 놓쳐서 후회하지 마시고 분위기 보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했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할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힐링 다이어로그 만나볼 텐데요. 한번 듣고 오실까요? 근데 소라,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거. 그런 거 몰라? 글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모른 채로 그냥 좋아지게 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동시에 아, 이게 사랑이구나. 머리보다는 이 마음으로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사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사람. 그런 거 몰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좋아하게 되는 거. 저는 이 문장이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감정이라는 건 명확한 선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 대사는 사랑의 시작에 대해 뭔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사에 대한 심오한 부분은 저희 힐링 다이어로그를 들어주시는 청자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 대사는 정말 공감과 비공감이 엄청 갈리더라고요. 당장 제 지인들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선 진짜 열띤 토론을 막 펼치시거든요. 좋아하면서 이유를 찾아가는 것과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좋아진다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중립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랑이라는 걸 저도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기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 아시나요?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때, 그리고 고백을 결심했을 때, 다시 한번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한순간의 분위기와 한 측면을 보고 사랑하는 건 앞으로 사랑하실 때 여러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계절은 분위기로 많은 커플들이 탄생시키는 계절이기도 하니까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애하실 때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더라고요.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구 여러분들의 사랑이 시작은 따뜻했지만 마지막은 싸늘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다이얼로그는 도깨비와 연애의 발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힐링 다이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배지훈, 기술의 박선우였습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